애 낳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애 보면서 휴직. 그죠. 휴직. 육아휴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애당 원칙적으로 남자 1년, 여자 1년 쓸 수 있을 거예요. 2년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 1년, 여자 1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죠. 그죠? 못해. 스웨덴은 어떻게 되느냐? 육아휴직을 여성은 93%, 남성은 98% 씁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다 쓴다고 보시면 480일이라는 게 저게 뭐냐면 저게 이제 독특한 건데 우린 1년이라고 그러죠. 네. 쟤는 480일이라고 그러죠. 차이가 뭘까요? 1년은 우리도 중간에 한번 뛸 수 있지만 1년을 써야 되는 거죠, 육아휴직을. 저 480일은 내가 480일을 애 8살 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차를 두 번 써서 하루로 할 수 있어요. 와. 네, 대단하죠. 그리고 저기에서 90일은 무조건 남자가 써야 돼요. 여자가 480일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남자가 90일을 써야 돼요. 괜찮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면 사실 제일 문제되는 건 뭐예요? 휴직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거. 월급이죠. 우리가 40% 보전해 주거든요. 최대가 100만 원이니까 아직 적죠. 스웨덴이 80% 보전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뭐 낳고 싶게 했어요, 다. 그렇죠. 쉬어야죠, 일단 해놓고. 근데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그럼 저게 480일이라는 건 16개월이거든요, 저게. 그럼 뭐가 되느냐면 토, 일은 원래 근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2년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왼쪽 이 아래쪽은 저출산. 저기는 고출산인데 뭐랑 딱 한다? 여성? 맨 아래쪽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하고는 반대잖아요. 우린 여자가 일하면 뭐 못 난다고 생각합니까? 애를 못 낳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무슨 일이 높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잖아요. 그럼 해결책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여성 일자리. 네, 여성 경제 참가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로 출산율을 갖다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